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3구 대통령 선거에 그 표를 이동시킨 국힘당 후보에게서 윤석열 후보에게서 이재명 후보로 표를 이동시킨 조작값이라고 하죠. 예, 조작값하고 그다음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조작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크게 났습니다. 예, 났기 때문에 눈치를 좀 본 거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는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힘듭니다. 예. 강용석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와가지고 기대보다 굉장히 선전을 못했지만 강용석 후보가 거의 경기도의 40개가 넘는 선거구에서 대부분 50%를 빼앗겼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강용석 후보가 얼마 되지 않는 사전투표 득표수 100표 가운데 50표 정도를 다 뭐죠? 예, 김동영 후보가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쿡 집어서 사람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방선거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이 소위 38 당대표 경선은 우리한테 뭘 이야기해 줬냐. 예. 사람들이 바쁘고 그다음 뭐 아이고 먹고 사는 문제도 관계없고 너무 오랫동안 지겹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번 2023년도 38 당대표 경선,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거는 뭘 이야기한 거 아닌가. 예. 현재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못을 그냥 박은 겁니다. 예. 그리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의 K-보팅에다가 당대표 경선을 맡긴 겁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그 문제를 처리해온 사기업이 있습니다. 한 3억 5천 정도 주면은 그 회사를 제끼고 당대표 경선을 중앙선관위 맡긴 겁니다. 그럼 그걸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관위 측에 협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협조를 얻었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경우든 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이 문제를 서로가 금깁니다. 그거는 절대 받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2023년도 38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은 한국 국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어떤 정치인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이 소위 선거에 손을 대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기막힌 것은 그냥 국힘당이 코를 끼인 겁니다. 동업자가 된 겁니다. 동업자가. 선거 사기에 관해서는. 동업이 된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 그래도 기대를 가진 겁니다. 응? 우리가 이렇게 애타게 외치는 것을 이분들이 해결해 줄 거다. 동업자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그냥 그 투표를 넘긴 거는 그냥 동업을 하기로 그냥 결정한 겁니다. 예. 선거에 손을 대는 것을 동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될 가능성은 없고 그럼 이제 한국 상황은 지금 어떠냐.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렇게 그래도 의협심이 있고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자라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제 선거를 그냥 항상 조작하는 그런 것이 일상화가 될 겁니다.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는 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제가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여러분들 연결해가지고 말씀. 그러면 파이널 스테이지. 최종적으로 그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냐. 예. 미
미래 일이고 누구도 미래 일에 대해서 예단할 수 없지만 논리적 추론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추측은 가능한 거죠.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기점을 해가지고. 이 선거 부정 문제는 586 운동권 출신들이 주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수뇌부들은 다 알 겁니다. 어떻게 선거를 요리해 왔는지.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정도가 되면은 국힘당의 수뇌부, 국힘당의 국회의원, 국힘당의 뭐 사무처 직원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씨 다 알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8 당대표 경선에서 동업자가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거는 국민들에게 그냥 쉐기를 박은 겁니다. 우리들은 계속한다 이야기죠. 그런데 386 운동권들에게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파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우파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호지감은 국힘당을 웰빙 정당이라고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권력을 탈취하고 이런 부분에 경쟁 대상자가 안 됩니다. 젊은 날부터 그런 소위 그런 일에 익숙한 생업 자체가 그런 일에 익숙한 그런 운동권 선수들한테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도 그렇고 총선도 이쪽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하지 않지만 지금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습니까? 2017년부터 해온 일을 보게 되면 그 동네하고 엄청나게 유착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번에는 국힘당이 코까지 끼었으니까 끽소리 이제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 처분에 결정되는 겁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좀 세워주고 싶으면 마일드하게 조작을 할 거고 그렇지 않고 뭡니까 그냥 패대기를 치고 싶으면 화끈하게 조작을 하겠죠. 그래서 200석이니 뭐 107석이니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패배하거나 비등비등하거나 간신히거나 정도 내겠죠. 그다음에 클라이맥스는 2026년 대선입니다. 그때는 무자비하게 뭡니까 그 선수들이 제압을 하겠죠. 정권이 넘어갈 겁니다. 정권이. 그때 정권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끝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그다음에는 선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세상에 만사는 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때가 있고 기회란 것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기회란 것은 아주 드물게 오는 거죠. 저희들은 바닥부터 뭡니까? 삶을 구축해왔기 때문에 인생에서 기회란 것이 얼마만큼 어렵게 오고 드물게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회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절박한 거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나. 그러나 봉급생활 오래 한 사람들 유복한 집안에 산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은 좌파 정권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오래 가겠죠. 그게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50년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50년 60년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 400석이면은 그 가운데 몇 석 정도는 뭐죠? 부서일과 또 야당이 있어야 되니까. 던져주겠죠. 그걸 다 먹고 살겠다고 저렇게 뭡니까? 그냥 코에 끼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공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세하고 손잡습니다. 외세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손을 잡겠죠.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그 양반에게 방법을 확실히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출산율이 24만, 23만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냥 이번에 생긴 이민청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이민 문호를 뭡니까? 근사하게 명분을 세워 가지고 늘리고 그 가운데 한족을 많이 포함시키면 그냥 접수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그게 모름은 약인데 제가 여러분들 지금 나이에 무슨 뭐 감투에 대한 욕심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누구를 미워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문제입니다. 저는
행사관이 명확하고 관직에 대한 관이 명확하고 자기 인생관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자리를 청탁할 사람도 아니고 누구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절대 아닙니다. 예. 나는 누가 무슨 자리를 주더라도 그 자리를 뭡니까? 안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입니다. 왜? 자기 세계가 명확하게 써 있기에. 그러니까 사심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심 없이. 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약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사심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연배 사람에 비해서 영혼이 굉장히 맑은 사람입니다. 왜? 사셔가는 시간이 많으니까. 예? 그냥 뭡니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결국 중국의 속국이 될 겁니다. 체제는 아주 강하게 여러분들 좌익화 되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포퓰리즘이 도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란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란 나라는 물건을 팔아 가지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야 개울이 길기 때문에 원료를 수입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교역국가가 좌경화의 길을 걸게 되면은 그 나라는 무역수지나 경상수지나 재정수지를 지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뭡니까? 예,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젊은 날부터 갈고 닦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선거가 단순히 누가 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 국가의 존망과 국민들의 뭡니까? 생명과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를 토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작품이 뭡니까? 도둑놈들 쓴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도 뭐죠?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노예로 사는 겁니다. 저는 아주 쿨하죠. 예. 대체로 이러면 한국 사람들이 정이 강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칼같이 잘라내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여러분 딱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2023년도 3월 8일 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국힘당의 수뇌부하고 현재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선관위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된 겁니다. 코를 끼인 겁니다. 동업자가 된 겁니다.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런 결정을 국힘당의 수뇌부가 내렸고 최종적인 책임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려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긴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딱한 것은 국힘당은 586 운동권 정치인들의 그 날고기는 선거와 관련된 노하우나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학생하고 초등생 정도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은 예, 586 운동권들이 주도하는 친중 좌파적인 그런 노선을 따라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예, 상당히 뭡니까? 연구화 되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문정권 봤지 않습니까? 5년 만에 나라를 어떻게 그냥 해체하는지. 예. 그 정권을 잡게 되는 사람들은 완전히 뭡니까? 선거를 다 장악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죠? 예. 이런 방송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안 하겠지만. 예. 이런 방송도 할 수 없고. 이런 방송하면 뭡니까? 예. 탄압하니까 다 두더디처럼 다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나라가 골로 가든 말든 관계없는 인간이라는 것은 이익이 워낙 강하고 지리기 때문에 그 이익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참을 수 없는 겁니다. 다 두더지가 됐지 않습니까? 종교인도 두더지, 지식인도 두더지, 예? 정치인도 두더지, 시민들도 두더지가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전형적인 뭐죠? 공유제의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누구도 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선거를 지키고 나라를 뭡니까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하고 당신이 비용을 치르지만 나는 꽃값만 먹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때 그렇기 때문에 외침을 당하면 저는 우크라이나 같이 총 들고 이렇게 못 싸울 거라고 봅니다. 화전파하고 주전파가 싸워가지고 결국은 화전파가 여러분들 이길 겁니다. 주전파보다. 그래서 난 러시아 사람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사람이 내부 문제가 있지만 참 특별하게 보는 겁니다. 한국은 그렇게 못합니다. 나라가 그래도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고 내 생명과 재산을 이렇게 뭐죠 보존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국민들은 총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젊은 날부터 책을 쓰고 여러분들 그렇게 강연을 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체제의 전환기에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독서를 했죠.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냐 이야기죠. 내가 홍콩에 살았으면 있죠. 홍콩에 살았으면 1997년도에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넘길 때 떴을 겁니다. 그런 큰 이런 변화는 견디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소화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과대망상도 아니고 과도한 여러분 걱정도 아니고 사심이 여러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 본능적인 애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모국어를 쓰고 피부 색깔이 갖고 여러분들 뭐죠? 그 사람들을 보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집을 나가게 되면은 예? 이웃들이 이렇게 자영업이 문을 닫고 하는 것은 인간이면 뭐죠?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책이나 이런 것이 잘못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면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거 문제로 단순한 게 아니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의 삶과 자식들의 삶에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예. 그걸 우리가 못 지켜낸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오래전에 여러분들 한성 감옥을 여러분 탈출해 가지고 왕실의 여러분들 그런 밀명을 받들어서 미국을 떠났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여러분들 미주 공사가 김윤정 씨였을 겁니다. 자제분이 굉장히 많았고 큰 아들이 프랭크란 사람이죠. 유펜을 나와가 나중에 한국에서 영자제 아마 편집장을 지내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인데 김윤정 씨한테 여러분들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 왕실의 밀명을 받아서 조미수호 상호통상조약에 따라 가지고 미국이 한국에 개입해 가지고 일본을 좀 막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예. 주미공사와 함께 대통령을 아련하도록 그렇게 부탁하는데 주미공사 계속 여러분들 막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 마침 공사관을 방문했을 때 큰아들인 프랭크가 지나가는 걸 보고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죠. 김윤정 그 프랭크란 친구한테 이야기하자면 너가 아버지가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너가 앞으로 굉장히 고생을 할 거다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오늘 좀 요약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이 소위 선거를 지키는 문제가 예, 이게 몇몇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아니고 사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저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뭐 할 수 있는 한 하고 그것을 최종 정리해서 알리기 위해 가지고 도둑놈들 시리즈를 지금 이제 출간해가지고 예, 이 지금 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건이 4월 1일 날 총선을 다룬 예, 2020년 총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여러분 그다음에 5건 6건이 지방선거를 어떻게 훔쳤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7분이 좌파 교육감이 교육 현장을 어떻게 장악했나 그렇게 나오겠죠. 네. 그러나 참 이번에 2023년도 38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은 그동안 우려했던 바대로 예 그냥 국힘당이 동업자의 길로 달려가게 된 막 그런 부분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참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나라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뭐 좀 많이 낮아진 거죠. 솔직히 이야기하게 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뭐 그 양반이 우리 한테 해결해 줄 거다. 뭐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거는 뭐 이미 이번 건으로 인해 가지고 예.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된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정돈을 하시게 되면은 참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예. 이런 나라는 아니었는데 예. 참 내가 볼 때는 뭐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가버렸는지 예.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옳은 것을 이렇게 잃어버렸는지 예. 그리고 옳은 것을 그냥 잃어버리고 놓쳤을 때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지를 본인들이 그렇게 감지를 못하는지 예. 그런 거를 보면은 한국인들이 참 많이 변했다. 예.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한국인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한국인들하고 문정권 5년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들이 희한한 것은 그 친구들이 참 대단합니다. 예. 그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아주 정확하게 뭐죠? 공략한 거죠. 민주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단점과 약점 가운데 가장 취약한 골에 해당하는 그 선거를 그냥 장악을 한 겁니다. 그 작업을 오랫동안 해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특정 노동단체, 특정 정치 세력, 특정 지역과 굉장히 강하게 이 연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이번에 코가 끼었으니까 아마추어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아마추어들 이야기를. 예, 오랫동안 형아우하던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예, 총선도 그냥 만들 거고 대선도 만들 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그러니까 뭐 신문들이 지금 뭡니까 무슨 뭐 김기현이 몇 프로 받았다 황교안이 몇 프로 받았다 저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예, 그러나 너무나 아쉽게도 그 이면을 보려고 하는 시민들이 적은 거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제공하는 그 통찰력이 뭐 100% 맞는다는 확신을 할 수 없죠. 미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이라든지 전망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뭐 아이들 세대의 미래 준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부모가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식들한테 아이들 낳아가 이 땅에서 그냥 잘 살아라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가오는 그런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데 저도 사실 이런 게 안 보이고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를 들면 여러분 보시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괜히 뭡니까. 예? 괜히 이? 여기 여러분들 저 박주현 변호사가 예? 박주현 변호사가 이런 자료를 제공했으니까 사람이 호기심이 있으니까 자료가 어떻게 돼 있나. 예? 여기다가 박주현 변호사 또 밖에다가 투표자수 끝자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푸른색 촉, 뭐 붉은색 편, 노란색 편을 꺼놔니까 내가 자세히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될 건데 그걸 보니까 이 친구들이 숫자를 다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예? 이걸 또 방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내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에 빼놨지 않습니까? 이 방송 웬만하면 그냥 예, 중간에 좀 뭐 그거 하면 그냥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뭐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이거를 메인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참 돈 버는 사람들 관심이 없겠죠. 그래도 뭐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혼전신에 그냥 도둑놈들인 겁니다. 윗선, 거짓, 조작. 예. 그게 이제 상부 질서에서 계속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온 전신이 그냥 해먹는 쪽으로 가겠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